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혁 회계사입니다. 지금 조지아에서 한 20여 년째 프랙티스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프리머스 어카운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텐더리원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그럼 비용 처리를 하니까 좋은 거 하나 있죠. 내가 세금을 적게 내죠. 그럼 비용 처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비용 처리를 평소에 하면 나중에 팔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동안 비용 처리했었던 거를 팔면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300만 불짜리 사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운영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300만 불짜리가 300만 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100만 불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400만 불에 팔았어요, 이걸. 그동안 300만 불짜리가 값이 줄어들었어요.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00만 불밖에, 남은 가치가 100만 불밖에 없으니까, 팔게 되면은, 400만 불 팔게 되면은,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저희 노란색 있죠? 300만 불. 3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감가상각 안 하는 게 나아요. 평소에 찔끔찔끔 비용 처리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엄청나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텐더리원으로 들어갑니다. 1031 텐더리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텐더리원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건물을 산 다음에, 판 다음에 6개월 안에 딴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저 30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합니다. 당장은 안 낸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안 내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500만 불짜리를 샀는데 그 500만 불짜리의 가치가 내 그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나는 분명히 400만 불에 팔아가지고 500만 불짜리를 샀습니다. 내가 팔았던 게 400만 불짜리인데 300만 불에 대해서 내가 양도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양도세를 안 냈으니까 내가 새로 산 건물, 500만 불짜리 건물에 내 돈 들어간 거는 100만 불밖에 없는 겁니다. 300만 불에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을 안 낸 거를 취득원가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만 불짜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100만 불을 내가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300만 불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으니까 더 없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니까 위에 거가 뚝 떨어지겠죠? 나는 분명히 500만 불짜리 샀는데 내가 새로 산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200만 불만 잡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건물을 또 팔게 되면 언젠가 세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또 합니다. 언제까지 텐더리원을 계속할까요?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어요. 스텝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돌아가실 때 이 건물이 천만 불까지 올라갔다고 한번 해보죠. 천만 불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우리 애들이 천만 불 내고 산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럼 걔가 그거 받자마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를 낼까요? 천만 불에 사서 천만 불에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없잖아요. 없어요. 안 냅니다.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상속세는 양도세하고 별개입니다. 상속세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건가요? 우리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집값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이 건물이 지금 천만 불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천만 불이 됐으면 천만 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속세가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1300만 불이 넘습니다. 1인당 1300만 불이에요. 1인당.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면 2600만 불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그 초록색 그림에 10밀리언이라고 써있죠. 이게 천만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10밀리언에 대해서 우리 애가 양도세 안 낸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아셨죠? 안 낸다는 거예요. 상속세도 안 냅니다. 요게 텐더리언 익스체인지예요. 텐더리언 익스체인지. 두 번째로 텐더리언은 45일 이내에 뭔가 새로운 부동산을 사, 180일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뭔가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5일 이내에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리스트 중에서 사야 됩니다. 리스트에 많이 들어가도 돼요. 대부분의 경우 리미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골라놓고 내가 살 것 많이 그 중에 하나 사도 됩니다. 이번에는 코스트 세그 이름,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봤어요.
감가상각 빨리 하기. 여러분들 감가상각이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 아셨어요. 내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저기 그림이 있죠. 그림의 집을 보면 벽돌집이에요. 벽돌집이고 앞에 잔디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가만히 나눠보면 이 집에 땅하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집을 가만히 보면은 창문도 있고요. 문짝도 있죠. 그리고 앞에 잔디밭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블라우 빨간색으로 벽돌로 그다음에 깔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나요? 임프루먼트죠.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저거는 땅처럼 보이는데 땅이 아닌 거예요. 땅은 지금 진짜 흙땅, 흙떠버린 땅, 이게 땅이고요. 그 위에다가 잔디밭도 깔고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샀습니다. 땅이 아니고 랜드 임프루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 안에 뜯어보면은 그 바닥에 지하실에 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벽 속에 일렉트릭 와이어 들어있고요. 위에 형광등 붙어있죠.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라고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엔지니어한테 맡깁니다. 이 집을 맡겨가지고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땅과 건물과 그 외에 다른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땅은 감가상각을 아예 못합니다. 건물은 집의 경우는 27년, 그리고 상업용 건물일 경우는 39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잘 분해를 해보니까 그 건물 속에 딴 것들이 있는 거야. 창문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있고요. 건물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빨리 합니다. 5년이나 5년 또는 7년 또는 15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지금 나 지금 첫해에 지금 했어 하면 지금 비용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비용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세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내가 세금을 안 내겠죠. 임대소득세를 안 내겠죠.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렌탈 인컴 때문에 소득세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물 하나 더 샀어, 올해. 하나 더 샀어. 그거를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했어요. 한꺼번에 비용처리 30만 불을 딱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건물이 있는데 새로 산 거에서 30만 불 비용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세금을 낼까요? 안 되겠죠. 이게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에요. 펜토령하고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하는 겁니다. 상속. 일단 모기지 이자. 모기지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우리 집에 프라이머리 홈, 우리 집에 모기지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투자형 주택, 인베스먼트 홈에 대한 모기지 이자도 있습니다. 인베스먼트 홈은 거기에서 나한테 렌탈 인컴이 들어오죠. 렌탈 인컴이 들어올 때는 그 모기지 이자 냈었던 건 100% 다 문제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집을 사면은 거기에 이자가 나가니까 그 이자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 부동산 대통령이 2018년부터 뭔가 좀 바꿨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표준공제, 항목대공제, 스탠다드 디덕션, 아르만 디덕션.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보셨습니다. 아르만 디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 이자 낸 거, 집에 재산세 낸 거, 그리고 조지아 스테이트의 세금 소득세 낸 거, 그리고 교회 헌금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준공제가 얼마냐면은 자그마치 29,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이자 낸 거, 프로퍼티 택스 낸 거, 교회 헌금한 거 다 합쳐가지고 29,000불이 넘어가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을 때 50만불까지는 양도세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50만불까지, 부부 합산해가지고 50만불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디드를 옮겼을 때, 캐클랜 디드로 자녀분들한테 넘겼을 때, 요거 증여입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우리 애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그거 증여입니다. 증여세 보고 해야 되는, 저는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안 나와요. 1,300만불까지 증여세 안 나옵니다. 증여세 안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떳떳하게 증여세 보고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증여세 보고하시고 여러분들 재산 목록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메디케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외국인한테 팔았을 경우에, 외국인한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됐냐? 우리 애가 한국에 있어요. 걔한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팔았을 때 아까 15% 세금 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외국인이 미국에서 건물을 갖고 있다가 팔았을 경우에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원천징수 금액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띄는 게 아니에요. 전체 값에 대해서 끝클랜디드 하시면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외국인한테 외국에서 외국인한테 퀵클랜디드 통해가지고 증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한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으면 한국에 양도세 내겠네요. 그렇죠? 한국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미국에다가 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미국 거주민입니까?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조세 협정이 있죠. 조세 협정. 그게 있으니까 한국에 내가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미국식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한국에 낸 세금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의 양도세가 세율이 훨씬 더 높아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에 냈었던 걸로 대부분의 경우 커버가 다 돼요. 커버가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지아 주에도 세금 내야 됩니다. 조지아 주에. 내가 조지아 주민이니까. 한국에 세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지아 주에 또 내야 됩니다. 한 5% 정도 되죠. 5.5% 되죠.